때 이왕 구매하시는 거 성능 갑 오브 갑. 제가 고른 이 제품은요, 미세먼지는 물론이고 새집 증후군까지 예방시켜준다는 세계가 인정한 바로 스위스 아이사의 공기청정기입니다. 공기청정기가 사실 집에서 온종일 틀어놓는 가전제품이잖아요. 전기료도 걱정이 되죠. 되기는 하거든요. 이 공기청정기 회사에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요. 하루 24시간, 한 달 30일 매일 틀어놔도 누진세를 제외하면요. 한 달 전기료가 약 1,500원이 안 되는 돈이 정말요? 나온다고 합니다. 저도 믿기가 힘들었어요. 그래서 이 제품은요, 국내 S, H, C 대학병원 특수격리병실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해서 공기청정기의 상위 1%로 불리는 제품입니다. 그리고 다른 공기청정기보다 훨씬 비싼데도 구매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. 그 이유, 필터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총 3개가 있어서 첫 번째 필터가 미세먼지를 걸러주고요. 두 번째 필터가 새집 증후군을 예방하는 40여 종의 유해가스를 제거해주고 세 번째 필터가 0.01미크론 이하의 바이러스를 제거하며 황사, 사스 같은 바이러스를 예방해준다고 합니다. 2003년 아시아 지역에서 빠르게 사스가 확산되자 홍콩 당국에서 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이 제품을 이용해서 병원 및 의료시설의 관리병동을 만들었다고 합니다. 그 외에도 미국 국립암센터, 엘리자베스 여왕병원, 독일 알러지앤천식협회에서도 사용하고 있고요. 미국 폐협회의 독점적 공식 파트너이기도 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후기에 의하면요. 남편이 비염이 좀 심해졌었는데 확실히 증상이 좋아졌어요. 하면서 성능을 극찬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스위스에서 50년 이상 공기청정기 하나만 연구 개발해온 회사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믿는 거겠죠. 저게 저도 사기 전에 고민을 엄청 했었어요. 디자인도 좀 투박하고 막 복사기 같고. 그렇죠. 근데 어머니 네. 지금 디자인이 중요합니까? 우리 건강이 중요하죠. 저 스토리는 몰랐는데 네. 정말 저렇게 많은 병원에서 네. 쓸 정도였는데 이 리모컨이 있어서 네. 리모컨으로 쉽게 전원을 켤 수도 있고요. 이 본체에 있는 LED로 필터 교체 수명도 알 수 있대요. 약간 투박해 보이지만 굉장히 똑똑하고 섬세한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. 사실은 저도 저 제품을 쓰고 있어요. 네. 오, 진짜요? 네. 지금 몇 년 됐지만 이제 정말 365일 늘 저걸 틀어놓는데 소음이 크진 않지만 아예 없다고 할 수도 네. 없어요. 조금 있긴 있어요. 근데 다른 분들 후기는 어떻든가요? 소음에 대해서.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고 단계인 6단계로 설정했을 그쵸? 때는 네. 소음이 좀 큰 편이라고 네. 하고요. 다만 집안에서 사용할 때는 2, 3단계 정도로 충분하고 그 정도 사용할 때는 소음이 거의 없다고 네. 하니까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네. 저도 보통은 한 2단계 정도로 틀어놓는 것 같아요. 1단계, 2단계 정도로. 진짜 시대에 따라서 좀 혼수용품이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공기청정기인 것 같아요. 공기청정기 혹시 2002년도에 하셨습니까? 아우 그때는 뭐 별이 많이 보였죠? 하늘에.